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그 순임금까지 했습니다. 순임금까지인데 그 순임금 이후 하은주까지 해가지고 북부의 직전까지 이게 쉽게 해서 단군조선의 2000년 역사를 중국 역사하고 빗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그 알려드린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저기 한반도고요. 여기가 북경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요게 분화입니다. 요게 이제 그 심수라고 이제 부르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여기에 이제 천지가 있었죠, 천지. 여기에 천지가 있었고, 여기에 인구인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여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그림은 여기입니다. 여기 인구인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평양이고요. 그 고구려 평양이 아니고, 이제 요인금의 당나라 평양입니다. 그래서 요인금의 도읍이 바로 여기였고, 그 다음에 순임금의 도읍이 황하꺾기는 여기 폭판입니다, 폭판. 포주라고도 좀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 그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배달국도 아마 백산과 흑수라는 여러 가지 그 지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나오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부도지 같은 걸 봤을 때 부도지에 임금이 부도를 비운 사이에 당나라 요임금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도를 차지했다는 것은 당나라가 이제 그 요임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부도도 여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군왕검이 순임금을 보내서 요임금을 굴복을 시키죠. 지난번 설명한 게. 그래서 그 순임금이 도읍이 바로 여기 포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그림인지의 흔적들. 왜냐하면 순임금 자체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순임금의 무덤이 있습니다. 명조라고. 순임금의 무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풍 부하, 제풍에서 태어나고, 부하에서 사시다가, 순임금을 명조에서 죽으셨는데, 제풍 부하 명조는 모두 동이족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명조가 그 동이족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러한, 그 우리 제 1강에서 배운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이거랑 오늘 할 수 있는 이 당근조선의 이야기하고, 어떻게 일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학자들이나 대학에서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료가 너무 없다. 없죠. 맨날 보는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한단국인데, 한단국 이런 거 강단에서 미서라 그러니까 미서 관심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 한단국의 내용을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중국 기록하고 갖다 맞추면은요,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만약에 한단국을 위서라고 이야기하면 중국 기록도 위서가 돼야 돼요. 근데 중국 기록에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 나온 이 모든 이 순임금하고 여기에 치우천왕에 관한 모든 기록, 이런, 하고 하은주, 진시황까지 전부 거짓말이 돼야 되는데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의가 이제 그 이게 한 시간 반 안에 이게 오동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시는 사이트에 오늘 그 저기 자료 좀 안 가지고 아직 지금 자료 가지고 온 사람이 예 천천히 있어요. 아 그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트리코리아 테리아 이 고구리 역사 단어들인데 여기 들어가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아가지고 했으니까 받으시고요. 이 사진은 2012년도에 중국이 빨간 거 명대 문헌에 따라서 알려진 만리장성했고 진시황 만리장성이라고 했다가 2012년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목당강까지 좌측으로는 서쪽으로는 신장 밑으로 우르무치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과연 이 장성을 진시황이 쌓았는지 오늘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색이 3세 가륵 당근 이야기에 보면 갑신 6년에 병양의 욕사 색정에게 약수로 옮겨가 중심토록 갇혀 있으라 명했다. 뒤에 이를 용서하시어 그 땅에 봉하니 그가 흉노가 되었다. 그래서 흉노의 조상이 바로 색정이다. 색정이 있던 데가 바로 약수다. 쉽게 얘기하면 흉노의 근거지가 바로 약수라는 얘기죠. 이 열량은 열수의 북쪽. 보통 양으로 쓸 때는 북쪽을 얘기하고 음으로 쓸 때는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국 사가들은 이 자기네들이 워낙 이 당군조선한테 치이고 이랬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제, 국호를, 그 실체를 없애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국명 대신에 종족 명을 씁니다. 흉노. 예를 들어 흉노, 동호, 숙신, 동이, 서이, 북적, 뭐 견륭 등 이렇게 종족명을 많이 써가지고 꼭 이 전부 별개별개가 전부 다른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종족은 여러 종족이지만 이 모든 이 종족들을 거느리고 있던 국가체제는 바로 조선입니다. 고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조선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부분부터 고조선이라는 이야기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조선이라는 그런 이유는 조선, 조선이 우리 역사에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군이 만드신 조선이 있고 하나는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 있는데 이성계 만든 조선은 조선으로 하기 위해서 고조선에서 고자를 붙이고 하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역사의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 고조선이라는 건 안 돼요. 단군 왕검이 나라를 만들 때는 고자가 없었어요. 조선입니다. 조선. 근데 이제 이성계, 2000년이 흘러가지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조선이라는 건데 이 뒤에 조선을 후조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맞죠 이거? 네. 네. 후조선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시조선이라고 하든가 뭐 이조선이라고 하든가 근데 이조선이라는 말은 2조 그러면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2조라고 불렀다라서 반감이 많으니까 후조선 역사에 보면 앞에 나오면 전부 역사가 뭐 후자가 붙습니다. 앞에 조선 뒤에 조선 이렇게 붙지. 아니 세상에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조선이라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고조선이라는 단어를 입에 다는 순간에 난 역사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는 고조선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마시고요. 근데 거대조선이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그냥 조선이죠. 당군왕검은 조선을 검방했습니다. 네. 10월 3달에 기록에 보면 조선이 맞잖아요. 그 이마에 기자님 한가지 조선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다 위마를 붙이든가 뭐 기자를 붙이든가 그건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이 조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야 돼요. 조선이. 네, 그래서 이시조선이라고 하면 그냥 네. 그러니까 당군 원검이 나라를 세웠을 때 한단 보기에 보면 건방이라는 게 있어요. 건방이 이렇게 됐는데 건국이 아니고 건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나라죠. 울타리가 없는 나라 쉽게 얘기하면 연방. 소비에트 연방국이라든가 미 연방이라든가 그런 연방국을 얘기하면 건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지 고조선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거 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맨 처음 조선은 어떻게 고자를 그 앞에 붙여 이거는 역사의 순리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조선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나라 기록이 청나라의 왕궁에 왔으면 기방 권위 훈주에도 흉노의 몽칭이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은 때는 기방 권위 훈주 주 시기에는 훈륜 춘주 때는 융처 전국 시기에는 호 모두 후세에서 말하는 소위 흉노다 그랬죠. 요 호가 이제 예, 동호라는 이야기인데 요 호가 이제 진시황 장성할 때 나옵니다. 사례경에 나오는 열수, 우리 열약이라 했죠. 열수의 북쪽인데 열수가 과연 어디냐? 굉장히 이 열수는 바로 직결됩니다. 조선에 강력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록에 나온 거 보면 사례경 해내북경에 조선은 열량의 동쪽에 있고 바다의 북쪽상 남쪽에 있으면 열량은 연나라에 속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조선은 바로 이 조선은 나라 조선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조선이 두 가지든지 많이 나오는데 북호, 북호로 나올 때 이제 조선이라고 그러고 진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조선으로 나오면 이걸 진영으로 볼 거냐?
국호를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고구려, 고구리. 그것도 고구려라는 지명이 있어요. 거기가 호수에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북부여가 고구리를 국호로 했습니다. 그렇듯이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발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대조영이를 발해군왕으로 봉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발해 생긴다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대조영한테 들어가고 여하튼 우리는 이 국호 자체가 지명하고 겹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 고구리, 발해 이렇게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명을 이야기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국호를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새겨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락이 국제가 있고 이야기 딱 봐도 이거는 조선 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 조선 현령에 봉한 거지 절대 조선이란 나라에 봉한 게 아닙니다. 왜? 주나라가 작은 나라였고 주나라가 현령의 송미자 생하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써 있잖아요. 만약에 국고 조선이란 나라에 봉했다고 이건 세가에 써야 될 정도의 기록이 아니고 봉기에서도 써야 될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그게 왜 송미자 생하에 써 있습니다. 송미자 세가에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아주 진영이니까 똑같아요. 조선령은 연락이 동쪽에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사대경에는 곽박이 주를 달기를 조선령은 지금의 낙현이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한사문할 때 이제 나옵니다. 뭐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기라고 오늘은 한사문의 시간이 아닙니까? 기자가 봉해진 곳이다. 열벽시 강일으로 지금의 대방이다. 대방현은 열변입니다. 후안서 낙락군 열변에 각방을 상해주는 뭐 열수는 동북이다. 중요한 게 이걸 많이 이제 인용해요. 조선전에 보면 사기 집회를 인용해서 장안이 말하기를 조선에 습수 열수 삼수가 있는데 세 물끼리 합쳐도 열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는데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해요 이거 왜 세 무리들끼리 합쳐져서 열수가 된다 그랬을까요? 이거는 강물이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세 강이 열수 습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강의 한 지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강이. 이거를 이렇게 흐르는 강은 상당히 거리를 이렇게 흐르는 강은 이건 이렇게 기억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돼갖고 여기 지점이 굉장히 거의 가까워야 돼요. 아니 한 지점이 된다. 그런 거 중국 땅이나 한국 땅에서 찾아보면 잘 없어요. 근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한상훈 전쟁이 일어났던 그 폐수 거기에 갖다 대고 좀 희한하게 받아들어갑니다. 여하튼 이거는 폐수할 때 상세하게 할 건데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습수, 열수, 선수가 만나는 곳은 저는 여기로 생각합니다. 망하. 왜? 여기가 낙낙군이고 낙낙군 폐수인데 이 망하, 추하, 재하가 재원시에서 한 지점에서 만났다. 거의 요렇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면 자격이 안 돼. 요렇게 만나야 돼요. 그건 딱 그렇게 만납니다. 그 다음에 낙낙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붙이고 한다고 한 시간 또 휘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중국 고대시 명대사전에 이제 약수가 있는데 쭉 이 자료집 나중에 오늘 참조하실 때 다 적어놨으니까 자료집을 보면 참조를 하시는데 약수는 감숙성 상단 내몽고에 흘러서 감숙성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강인데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희한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약수는 지금의 위하의 흑하로 역시 장액하라고 하는데 한나라 유학자들은 본시 하나의 강인지 몰랐다. 장액하에서 갈라진 강은 우곡의 약수가 당연하고 흑수는 당연히 우곡의 흑수다. 같은 강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한나라 땅이 아니라는 얘기. 한나라 땅이었으면 한나라 유학자들이 그걸 왜 몰랐겠어요. 나중에 한나라 유학자들이 몰라서 지 멋대로 써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이야기 쉽게 해서 약수가 한나라 강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자료를 그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그냥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원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항은 동유자세로 보면 북쪽에 약수가 있다. 동유자세는 대해가 있고 북쪽 끝이 약수다. 근데 호, 위, 우공, 추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갖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다 이게 자료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쉽게 얘기하면 청해성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청해성 그 약수가 밑에가 바로 청해성인데 청해성이냐 중국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서해라고 불렸다. 청해성이 어디냐? 이따가 이거 사진을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서해라고 불렀대요. 중국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서해라고 불렀다는 거 있습니다. 56국때부터 청해로 불렀는데 중국의 서부에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삼대를 지나 한나라 때까지는 서강으로 불렸고 그쪽이 동진 이후에는 토고콘이라고 불렀고 토고콘은 선비족입니다. 토고 그 토고 당나라 초기에 토고노로 편입됐고 또 병나라 무종 때 몽골의 수족이 정기하기 시작했다. 쉽게 얘기하면 청해성은 단 한 번도 한쪽의 땅이 돼본 적이 없어. 자기네 기록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거 선비족이고 서강은 뭐 지네가 얘기하는 서윤이고 토본이고 명나라 무종 때도 자기 명나라 땅이 안 됐죠. 몽골의 수족이 정거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청해성이 어디냐? 여기가 약수가 약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약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땅이 약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섬수성 서안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분원천지가 여기입니다. 청해성이 여기인데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청해라는 호수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청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섬수성 서안이나 하남성이 자리 잡고 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청해를 서해라고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동해는 어디냐? 이따가 나옵니다. 북해는 어디냐? 그거는 안 나오는데 그거는 설명을 이따가 나올 때 같이 할게요. 그래서 흉노동이 살았던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서쪽으로 유배를 보낼 정도니까, 여기서 보냈는지, 여기서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의 활동 무대, 이게 중국 기록을 우리나라 지도로 만드는데, 흉노가 이제 이 정도, 여기가 장안이고요. 여기 이야기가, 초대는 이야기가 딱 맞죠,고요. 여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흉노의 활동 무대는. 당군세기 이제 그, 4세 오상 단군하고 8세 우수한 단군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황제의 동생 오사다를 몽골이 칸으로 봉했다. 국자들은 지금의 몽골족이 바에 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이 몽골이, 구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그 칭천왕의 구리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본이 됩니다. 조선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가에 구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로 오면 고구리가 돼요. 이게 이제 몽골로 가면은 몽구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가요. 뭐가 될까요? 후예들이 이제 인도로 가요. 무굴 제국 있죠? 무굴이. 무굴입니다, 무굴이. 그래서 농담을 하나 뭐 몽구리, 무굴이, 고구리 하는데 이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리는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종족명입니다. 그걸 앞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고자 붙여서 고구리고, 몽자 붙여서 몽구리고, 묵자 붙여서 무구리입니다. 이렇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몽구리도 몽고, 여기 몽구리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라 왕 상이 백성들에게 덕을 잃어버리니 잔재께서는 식다르게 명해 람, 진, 변, 상부의 영역을 이끌고 와서 이걸 정벌 하도록 하였는데 청하가 이런 정보를 모두 복종하게 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라가 이제 덕을 잃으니까 람, 진, 변, 상부 그리고 람하고 진하고 변은 당군의 조선에 속해 있는 일개 궁족이죠. 상부의 영역을 이끌어서 정벌하라는데 지난 시간에 람에 대해서 했어요. 람에 대해서. 남수 그 다음에 순임금한테 남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같이 뭐 하는 게 있는데 똑같아. 하나라 왕, 하나라를 정벌을 하는데 남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거는 남하고 하나라하고 가깝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서 예를 들어 하나라 정벌을 하는데 한참 떨어진 데서 군대 오라 그래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 근처에 있는
3부의 병력을 동원해서 하나라를 잡아 정벌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가깝게 있었던 일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신의 4년 BC 1990년에 8세 우수한 당군께서 미복을 입고 몰래 국경을 벗어나 한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돌아와 관제를 크게 고쳤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 기록들이 전부 한당국에 써있기 때문에 가짜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 이거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요 기록은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당국이 위서가 됩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국경을 벗어나 한나라의 정세를 살피고와 관제를 크게 고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조선하고 그 우수한 당군이 다스릴 때 조선하고 한나라하고 무지무지하고 가깝게 있었다. 바로 옆 동네에 있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다면, 아, 한나라의 도움을 찾으면 당군 조선이 아, 그 근처에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우시 태강이 덕을 잃자 동의들이 반란하기 시작했다. 줄을 붙여놨는데 얘라는 사람한테 쫓겨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주 진의 위주로 쓴 거죠. 기록을. 하우시 태강이 덕을 잃자 동의들이 반란을 했다는 겁니다. 또 서강전에는 왕의 정치가 올바르며 손님들이 따르지만 덕의 가르침을 잃은 건 나를 일으킨다. 옛날에 하우시 태강이 나라를 잃었는데 이는 사이들, 사이, 내 군대에 있는 이족들이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뭐가 그렇게 바랍니까? 그죠? 근데 이걸 입증해주는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얼른 보면 이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역사 기사에 기록된 산, 이런 원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찾으면 여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태강이 죽을 때 동기적 유궁시의 수령인 예가 하왕조의 예고 왕건 수령에 뛰어들어 왕위를 탈취했다. 아우인 중강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도읍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타 재물에서 기거했다. 중강사후 그 아들 상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도읍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같은 성씨에 재물에서 기거했다. 하우 상은 명량을 받아 군대를 열어 도읍으로 돌아가 복수할 준비를 했다. 한창이 두 아들을 파견하여 하우 상을 같이 죽이려고 공격하자 포위되어 위기에 처한 하우 상은 잉태한 처단비를 유인군으로 도주시켜 소환하였다. 이 소환이 나중에 하왕조를 부흥시킨다는 이러한 기사.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이거나, 거의 중국말로 차부두어라 그러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이게 비슷비슷한 기록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단국에 절대 위서가 아니라는 게 이런 기록들을 보면 입증이 됩니다. 당군세기 13세기에 클달 당군의 빙기 정령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BC 1767년에 은나라가 한나라를 정벌하려고 거랑이 구원을 성했다. 은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가 한나라 좀 때려부실려니까 병력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청했습니다. 이때 단재께서 읍차인 말량으로 하여 구한의 군대를 구한이라고 했죠. 여기는 구한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움을 좋게 하니 은나라 탕왕이 사신을 보며 사죄했다. 이에 말량의 어명을 이어 군사를 되돌리게 했는데 한나라 거랑이 조약을 구반하고 병사를 보내 길을 막고 약속을 깨려고 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나라 거랑을 정벌하기로 하여 몰래 신지 우량을 파견하여 견해군들이 들고 가서 낭랑과 합쳐서 진격하여 관중의 빈기의 땅에 응부하며 관청을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은나라가 한나라를 칠라니까 야 이제 그러지 마 그렇게 이제 충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은나라가 아유 미안합니다 형님 하고 사신을 보내 이제 아유 그렇게 안 할게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거랑이 조약을 위반하고 병사를 보내 길을 막고 약속을 깨니까 이번에는 견해 이끌고 가서 낙낙과 합쳐서 진격해서 이거 관청을 설치했다는 얘기인데 이 빈기가 어디냐 빈기 이 기록은 한단고기의 당군세기에 써있는 이 앞에 기록은 한나라 사람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서론 권모편에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성탕이 거랑을 치료하자 이윤이 말하기를 거랑에는 바치는 공부를 맡고 그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거랑이 진노하여 구이 아까는 구환으로 나오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구이랑 구환이랑
군사를 이렇게 쳐들어오자 이윤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아직 능히 우리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라를 아직 칠 때가 아니다. 왜? 하나라하고는 뒤에 백그라운드로서 조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에 소탕은 자제하고 다시 공무를 마쳤다. 이듬해 탕왕이 다시 공무를 끊어버리자 거랑이 노에 다시 우리의 군사를 요청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윤이 이제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라에서 공문을 끊어버리니까 구의 하나라에서 거랑이 다시 구의 군사를 요청하니까 이제 구의 군사가 이제 안 도와주니까 그러자 이윤이가 됐습니다. 이제 기회입니다. 둘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쳐도 됩니다. 해가지고 탕왕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서 잔당을 토벌하니 거랑은 남소시했다고 도망했다라는 선언 기록이 권목 기록하고 이거하고 이 기록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약간 뭐 빙기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좀 창피한 기록이니까 지우고 근데 내용 자체는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빙기는 여기 빙기 나오는데 빙과 기는 선수석 처한 첫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라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 기라고 돼서 기산해가지고 기라고 써 있고 여기에 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빈이 바로 섬서성 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이 섬서성 함양 진시황이 나온 그 도시 섬서성 바로 여기가 장안이죠. 장안이 여기가 장안인가? 네, 여기가 장안이 여기가 빈이고 여기가 빈이다. 고지도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 참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피라미드 군이 있는 쪽이. 예, 아,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빈 기는 섬서성 상황 북쪽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한나라 도읍하고 은나라 도읍은 어딘가? 한나라의 도읍은 안읍입니다. 안읍은 어디냐? 하우의 도읍이고, 섬서성 운선시 하연 북쪽.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이제 그릴게요. 이따가 나왔는데, 이따 지도로 다시 설명할게요, 안읍을. 그 다음에 조가현, 은나라의 도읍은 조가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한나라와 은나라와 하은주가 맹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하은주의 전성시기에도 하은주는 방천리를 넘지 못했다. 조그만 나라였다는 얘기죠. 거기에 도읍이 안읍, 그 다음에 한안성 신양시 위현으로 기현의 동북쪽, 은어 속쪽입니다. 이건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여기 지도가 돼요. 그래서 빙기하고 하도하고 은도를 지도에다 표시하면 이게 이제 황하입니다. 황하 이렇게 되고 기는 기산이니까 여기고요. 기는 섬서성 상한 여기입니다. 함양 기는 그 다음에 여기가 고주국의 나라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순임금의 도읍 호주 요도 여기가 평양이고 하나라 도읍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하도 안읍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은나라의 도읍 조강은 바로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진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한 이야기 요 남국 지난 시간에 했죠. 남국 산소성 장치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여기에 놓고 이렇게 역사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아 당근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어디에 있었는지 이야기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왜? 아, 은나라 도읍하고 한나라 도읍이 여기고, 빙기가 여기인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여기까지 은나라하고 이렇게 막 돌아갔다가 왔다가 그냥 숨가쁘게 이 정세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이렇게 적세적소에 타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군조선이 요 근처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빙기 이게 그러면 요 이 당근 한 사람만 그냥 또 있어요. 22세 색불로 당근 때도 빙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한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은나라 때죠. 그 22세 색불로 당근 때를 보면 이때 남국이 또 람이 또 나와
남궁이 매우 강성하여 고수꾼과 더불어 여러 적들을 쫓고 남으로 이동하여 엄덕터에 이르러 이곳에 머물렀으니 은나라 땅과 매우 가까웠다. 남궁이 은나라 땅과 매우 가까웠다 그랬죠. 이에 여파달로 하여 병사를 가로 진격하여 빈기에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곳의 유민과 서로 단결하여 나라를 세워 연합칭하고 서윤과 함께 은나라 제국들 사이를 차지하고 있도록 하였으니 남씨의 미세가 매우 성하여 황제의 교황은 멀리 황산 이남의 땅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우리 당군조선이 조선의 국력을 놓고 봤을 때 이 색불로 당군 때가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쿠데타를 이 색정 아까 나왔던 색정의 손자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당군조선을 뒤집어엎고 자기가 이제 당군이 되는데 여하튼 이 당군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건 여기 보면은 남으로 이동 고주꾼과 더불어 여러 적들을 쫓고 남으로 이동하여 엄덕골에 이르러 은나라 땅과 매우 가까웠다 이런 기록도 있죠. 한번 거꾸로 다시 지도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22세 때부터 전 조선 조선 할수 있는 조선 예, 예, 맞아요. 세력권이 변하는 예, 예. 수도도 없고 여기 고중이 여기 있고 여기 이따가 이제 대기 숙제 한번 나옵니다. 여기 황하 꺾이는 부분. 고주국이 여기 순위금도 하도 은도. 여기 딱 여기다가 이 지도에다 갖다 놓은 당군세계 기록을 딱 정리를 하면 딱 맞잖아. 남국이 강하여. 뭐 은나라 땅과 은나라 여기 있었으니까 가까웠죠. 그 다음에 하도 은도도 있고 기산 여기 빈기 여기 있고 요 근처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포로 당군의 당군정. 이것이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이 기록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양 병마형경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다들 진시황, 함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시황 무덤이라는데 진시황 무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왜? 사전 기록에 보면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울 때 항우가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시황 무덤을 도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초나라를 없앤 진시황이 통일을 했잖아요. 중원 통일을 했는데 통일을 했기 때문에 초나라를 없앤 적이기 때문에 무덤을 도굴한 다음에 다 시신이고 뭐고 싸그리 그냥 부정을 했겠죠. 그죠? 왜요? 얼마나 원하나요?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시황 등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토용들이 이러한 토용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 함양 병려형경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봐야 될 게 상투예요. 위만이 쉽게 얘기해서 귀순을 하면서 상투를 틀고 호복을 입고 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왜? 그게 우리의 상징, 동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양 병려형경의 상투들을 가만히 보면 저거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당근세계에 보면 뭐 머리를 두 갈래를 따가지고 어깨 늘어뜨리겠다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하고 상당히 일치합니다. 뭐 일치되어 있는 건 머리를 뒤로 딴 건 전부 위로 올렸죠. 이러한 상투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중국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병마 용경에서 병마 토형들의 갑옷을 보면 여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찰갑옷이 이렇게 비늘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입고 있는 토형들도 있습니다. 진시황은 통일을 시킨 다음에 10년간 지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는 진시황 죽고선 5년간 존재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그러나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 병마용경까지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건 진시황 무덤이 아니잖아요. 이미 진시황 무덤은 그 당시에 없었는데 항우가 다 때려 부셔버렸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불로초까지 구하려고 진시황이 그런 진시황이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절대로. 따라서 이 병마용객은 조선이 빈기를 점령하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당군 두 분이 빈기를 점령하고 있을 때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증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서강서 쪽에서 발견된 피라미트가 있어요. 그 피라미트 안에서 발굴, 이제 중국에서 모르고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하다 보니까
발바닥으로 이상하게 진행하고 상관없는 동의적인 유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중국 정부가 발굴을 중단시킵니다. 그 다음에 출입통제 딱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이 촬영될까봐 나무를 심어서 위장을 합니다. 이 피라미드도 조선의 빙기 장면 당시에 만들어둔 유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삼성성 피라미드의 정체인데, 미군 조종사가 1963년도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구글로 봐도 약간은 보입니다, 흔적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완전히 노출이 되어있었죠. 여기입니다, 여기. 빙기,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성 서안 서쪽의 빙기. 당시 피라미드 모습. 그걸 전부 이렇게 나무를 심어갖고 위장을 써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피라미드인지 땅인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삼성성 서안 피라미드는 분명 아까 기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련 있는 기록이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주나라 무난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이제 아주 비슷하죠. 주나라 무난의 조부인 고공당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빈 땅에 고공당부가 살고 있었는데 후륜과 견륜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요구하고, 중국 기록입니다, 이거는. 땅을 백성들을 차지하려고 할 때, 이에 백성들은 윤적에 맞서 싸우자고 했으나 고공간부는 백성들을 시탱시킬 수 없다면서 기산기승으로 옮겨가서 백성들 역시 그를 따라 기산으로 모였다. 주나라를 세운 문왕 서백창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서쪽에 있는 견륜과 밀수국과 노후정부, 노후인제 영국인데, 요거는 지들이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 당시에 주 문왕은 여기 노국 영웅 있는 데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낙양군처까지 왔다가 그 아들 주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하면서 낙양에서 출발해서 서서 남쪽에 있는 한남동으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맹자가 이두장부에 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문왕 서백창은 기주에서 태어나고 피경에서 돌아가셨으니 그는 서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요. 동이 서인 남이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죠. 서백창도. 그런데 중국은 지금 뭐라 그러냐, 한족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조상의 근원을 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나라라고 그러고 있죠. 주나라. 주나라를 자기네 조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나라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서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우리에선 갈래에서 떨어져 나간 그렇게 그러한 민족으로 가요. 여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산서동 동남부에 있어요. 상당군 동북에 있다. 상당군이 산서동 남쪽, 아까 보였던 남국 있죠, 남국. 남국하고 같은 지역이 있다. 여부. 노주의 여성현입니다. 상당의 흥분한 여정이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쭉 있고, 중국 백과사전에는 좀 쉽게 얘기해서 여국을 지네들이 이제 벌한 걸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 문항은 여국을 벌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국을 벌하지를 못했어요. 왜? 거기까지 못 오고 기산에서 쫓겨서 낙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들이 이제 낙양을 빠져나와서 저희 은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 기록은 중국에서 지네 위주로 좀 쓴 기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넘어가는데,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12세 아한 당군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자 2년, BC 1833년, 가을 8월에 단재께서 나라를 두루 순시하다, 요하의 자치에 이르러 순수 강경비를 세워 역대 제왕의 이름을 새겨 이를 전하게 하였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금성입니다. 당군이 이제 순회하다가 요하자치에, 요하자치고 저기 만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번 볼게요. 후에 창의 역사 영웅성이 이곳을 지나다가 시 한수를 벗다. 마을 교회 변안이라는, 변안이라고 부르는 곳에 유난히 특이한 돌을 하나가 서 있구나. 아침은 무너지고 철쭉꽃이 굵게 피었고 글자는 이지러져 있기가 서렸구나. 아득한 옛날에 만들어져 흙망에 화분이 서 있으니 문헌으로 보증할 길 없으나 이었지 단시의 유적이 아니라 당군의 유적이라는 얘기죠. 과연 이 영웅성이가, 이 비석을 본 이 영웅성이, 이 사람을 추적을 하면 이 사람이 여시 아니야, 요 여시 아닙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던 여국 여시안에 여흥성 창해 창해 차동은 이제 지명이 나와요. 과연 이게 어딘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흥성은 중국 기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흥성이하고 여흥성이를 여흥성이가 천하장사거든요. 천하장사 이왕이 정도 되는데 장량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승상의 후예예요. 자기 나라를 진시황이 쳐서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량이가 여흥성이를 찾아가서 여흥성이 아버지한테 갈등 닦아주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친하게 지내다가 여흥성이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참 진시황을 때려부시라고 그러는데 힘센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흥성이가 자기 딴 거는 못해도 나 힘은 자신 있다 나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시계에서 진시황과 저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장량 이제 그 진을 저격한 자리다 이제 그 동상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지역에 가고 장량 이렇게 서당까지 이렇게 남아 있죠. 장량은 장자방 장자방으로 가요. 북부여기에 보면 시조 해모수 당군 기록에 22년 개미년 BC 219년에 창해 역사 여흥성이 한나라 사람 장량과 함께 진나라 왕 정 진시황이죠. 강남사 가운데서 저격했으나 빛나가 신하들이 탄 수제를 박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북부여기를 위선하고 시구했더니 이 기록은 가짜란 얘기인데 이 기록은 중국 기록에 크게 나와 있어요. 중국 고대 지명대사전에서 강남사를 찾으면 현재 지명은 고강남사이고 한남성 신양시 원양이라는 것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 보도록 할게요. 이 창해공 초안지 37장 창해공편에 보면 장량이하고 이제 여흥성이하고 만나는 장면이 이게 소설이죠, 그죠? 소설이지만 써있어. 어떻게 써있느냐. 진시황을 죽여 만국의 원한을 풀려던 장량이 황하 북쪽에서 창해 역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그는 장량에게 성은 여가이고 바닷가에 살고 있대. 바닷가가 아니고 해입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해공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는 다른 재주는 없지만 100근 정도의 추수만은 마음대로 휘두를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힘으로 맡겨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초안지 소설의 기록이 있어요. 여하튼 뭐 소설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역사 기록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러한 기록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나라 승상의 후의 장량은 소화 한신가 더불어 유방의 창업공신으로 장자방이라고도 불리면서 쉽게 최고의 참모였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 일화를 소개하자고, 한 고도 유방이 이제 전부 일화예요. 이제 천하, 이게 항우를 이기고 이제 천하를 통일했다 그래야죠.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긴 게 새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안상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새같이 생긴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좀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해요. 가장 새같이 생긴 사람이 문재인 대표가 좀 새같이 생겼는데 이게 사람을 보면 파도같이 생겼잖아요. 여하튼 이 새같이 생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이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어도 활락 고생을 다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정한 자리에 됐을 때 베푸지라 배반을 한다. 자기의 가신들을 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는데 말 그대로 유방이가 자기의 친구 노감도 결국은 제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신도 제거하고 그런 걸 미리 느낀 장자방은 도망간다. 자기도 제거될 대상이다. 틀림없이 제거가 된다. 저 사람은 얼굴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떠납니다. 편집 내기로 나는 떠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재기가 충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실수를 하나 하는 게 어떤 실수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중국 기록에 나와 있는 이제 장자방의 이제 모습이고 여기 이 두 개의 사진을 제가 이제 놔뒀는데 하나가 뭐냐면 여섯 마리 말이 끄는 육두 마차고 요거는 사두 마차예요.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인데 중국에서 옛날에는 육두마차는 형제만이 타고 요 사두마차는 신하들이 타는 차예요. 마차예요. 이렇게
아시고 다음 기록을 한번 봐주십시오. 당랑사에서의 진시황 저격 장면이 중국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량은 동방에 도착해서 창녜의 임금을 배양하고는 아까도 발 닦아주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공동으로 진시황 모사계획을 수립했다. 대역사를 찾아기 창해궁 그 여웅성입니다. 무게 120근의 대철출을 제작하고는 진시황의 동쪽 순회길을 찾았다. 임금과 신하가 타는 마차의 규정에 의하면 황제를 여섯 주 이끄는 마차, 신하들은 4필마다 자기의 목표는 당연히 네 마리 끄는 말하고 여섯 마리 끄는 마차가 나타나고 여섯 마리 끄는 마차를 때리고 거기에 진시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BC 208년에 장량은 진시황이 동쪽 순행길에 무양면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는 대역사와 함께 매목을 썼습니다. 강남사에서 요 무양면으로 갈라요. 고기를 안 거치면 안 되는 곳에서 딱 숨어가지고 이제 매목을 썼는데 36장의 마차가 서쪽을 향해서 강남사로 오는 것을 보고는 쫙 숨어가지고 이제 어느 마차를 빼내는 것인가 보는 거죠. 그런데 전부 마차가 네 마리 많이 끄는 마차뿐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진시황이 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장량이에요. 분명한 건 그 중에 한 마차에 36대가 지금 마차가 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마차에 진시황은 한 사람이니까 한 마차에 이제 진시황이 앉아있다는 것 뿐이고 가장 중간에 있는 마차가 호화롭게 보여서 아, 거기에 진시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량이가 여홍성인한테 저기 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량이가 그 마차를 120등짜리 대철주 한 방을 박살을 했는데 거기 타고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한 방에 그냥 다 죽였는데 거기에 진시황이 없었습니다. 장량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풀숲에 숨었다가 현장을 떠나 몸을 피했다. 그리하여 대역사가 내리쳐 목숨을 끊는 자가 탔던 마차를 차가 아니고 거라고 한다 라는 기록입니다. 진시황은 자객을 많이 만나죠. 제일 유명한 자객이 누굽니까? 평가죠, 평가. 평가는 진시황, 왜 궁궐에 이 기둥들이 왜 원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평가가 살아주고 진시황을 자객으로 불러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 이게 막 이게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옛날에 가리졌나봐, 이게 기둥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평가를 잡아, 어떻게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진시황이 궁궐의 모든 기둥을 접고 가벼지게 하지 말고 동그랗게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궁궐의 모든 기둥들을 접고 원형입니다. 그런 일화를 남기는데 자기 시기에서 전국시대를 통일했기 때문에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희생된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진시황 준비라고 많이 놀립니다. 아침에 이제 예방 준비를 하죠. 수레를 모두 4필마로 바꾸고 수시로 가다가 1번 마차도 탔다가 맨 뒤에 마차다 중간에 탔다 지금 어차피 타는 거야. 옛날 황제들도 자금성에서 잘 때도 방이 9개 방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죠. 어느 방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거는 딱 4관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듯이 내가 좀 진시황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차에 진시황이 타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해군으로 죽음을 면하고 12인의 관련자를 체포하는 명을 내려가지고 당랑사가 이 길도 단번에 유명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을 했는데 이 당랑사가 과연 그럼 어디냐. 그런데 우리나라 이 지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창해라고 써 있어요. 동해바다. 그죠? 고려 중기 이후 고도 양계도에 보면 고려 중기 이후에 창해인데 여기에 여왕성이가 살고 여왕성이가 강릉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던 강릉에 살던 여왕성이가 어떻게 한남성 신양시 원양에 있는데 가서 지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가기도 무지하게 헬리콥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쪽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일을 벌릴 수가 있어. 창해궁 여웅성이는 한남성 방랑사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방랑사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이 깨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죠. 어떻게 여기에 살던 강릉에 살던 여웅성이가 방랑사에 어떻게 가며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매복 공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창해가 어디냐?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하죠. 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해가. 근데 중국에서 이미 다 지네들이 써놨어, 어디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해군. 한손 무대기업죠, 저희들이. 이거 보시면 잘 모릅니다. 번역하는 거 볼게요. 많이 나와요. 원상 건전 대기시켜서 동이족 예의 임금이, 예. 예의 그 남녀 중 28만 명이 충족한 것을 창해군으로 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3년 뽑으면 창해군을 없앴다. 복권의 주에 의하면 예매는 지난해 북쪽에 있고 고구려와 옥조의 남쪽에 있고 동의 끝이 예의다. 안사고의 주는 남녀라는 사람은 예의 임금이라고 주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구려, 이거 나라가 아니고 땅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옥조, 이거 지명이에요. 예매, 이 지명이에요. 이 지명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진시황과 하여할 때 이 유주하기 바꿔. 요거는 예맥하고 이 옥조, 해성, 낙낙군, 뭐 어마한 거 다 나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사군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평호가 예와 조선을 돈으로 사서 창해군을 설치하자 연재간에 서유가 일어났다. 평준세제죠. 식화지에 이제 그런 이야기 있고. 후한서 동유자를 보면 원사원전 예의금 남자 중에 구고왕을 배반하고는 이제 슬슬 나옵니다. 28만 명을 이끌고 요동에 도착해 내섭되었다. 무제가 그따가 창해군이라고 하고 수년 뒤 폐지했다. 이렇듯 모든 설이 같지 않다. 써놓죠. 범여비가 써놓은 겁니다. 복권의 위치설이라고는 창해군에 반하되는 당연히 한나라 부대 원봉 3년을 설치한 임금군을 포괄한다. 역사서의 기록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세운 정황을 부충하게 하라. 예. 후한서의 동의전에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게 또 밝혀집니다. 어딘지. 과연 동영하다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해는 동해는 동해예요. 동해인데 그 동해가 한반도에 있는 그 강릉 앞바다 동해냐 어디냐. 창해라는 문구는 큰 바다를 가르칠 수 있으나 대수의 속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발홍의 포박자 군단에 나오는 웅물한 계물에는 창해를 알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죠. 거기에 창해가 바로 이 창해다. 그래서 이 창해는 대해로 동해의 별칭이다. 본시의 창해는 동해이다. 초학기의 여섯 가지 해석 방법에 고대의 동해는 바다를 칭하는 것으로 소위 창해로 통한다. 여기서 말한 동해는 중국 동부 해역으로 지금의 절강선 북쪽 해역인 동해와 같지 않다. 이 기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초학기에 고대의 동해는 바다를 칭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다 시기의 창해인데 이게 바로 지금의 절강선 북쪽에 있는 동해랑은 부동 같지 않다. 중국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이제 번역하는 겁니다. 어디냐, 바래가, 여러분. 이거 이제 대조형 할 때 이제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바래는 여기에 중국의 내 바래가 아니고요. 바래는 옛날 중국이 동해라고 불렀던 바래는 하남선과 여기 이제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하남선과 산동선 사이에 큰 내륙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로 100리, 세로 300km 되는 엄청난 호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래였는데 그걸 동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1920년도에 어떻게 지명 이동이 되느냐. 지금 동해시 이름을 여기 연흥항 거기를 동해시라고 부르거든요. 요걸 이제 1920년도에 이전을 하는데 1920년도에 요게 바래가 됩니다. 중국의 내해가. 그 전에는 바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요게 되고 중국은 이렇게 조작을 해놨는데 식민사학이 쉽게 해서 대조영이가 그 문예공주 무덤이 여기서 문여공주 무덤이 발견이 된다는 이유로 여기를 대조영의 강역으로 비정을 하면서 발해를 일로 옮기면서 여기에 무슨 호수가 하나 있죠. 흥계홍가 뭐 호수. 그것이 고대 발해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뭐 빨간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거. 발해가 이 대약행이라는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미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동해하고 같지 않다. 중국에서 써놨잖아요. 고대의 동해는 발해를 칭하는 것을 소위 창해다. 여기에서 말한 동해는 중국 동부 해역으로 동부 해역 동부 해역인데 지금의 절강성 동쪽 해역의 동해와 부동 중국 발음으로 부통 부동이 같지 않다. 지네가 써놨어. 그래놓고 다 이해하고 있어. 우리만 몰라.
중국에서 그렇게 다 얘기해놨는 거예요. 욕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한암성 신앙위원이 바로 그 한암성이 욕이거든요. 욕이니까, 창, 그, 염소이가 살았던 데가 바래니까, 여기를 창해라고 했으니까, 요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양현, 아까 양원현이라고 하죠. 신양현에 진시황이 올 때, 매복을 해갖고 때린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강원도 강릉에 살아요. 여기를 어떻게 가서 진시황이 언제 올지 알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딱딱딱딱 맞잖아요. 중국 기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창해라는, 창해라는 이 시가 하나 있어요. 조조가, 조조는 정치가, 유능한 정치가 교활을 가늠이라는데, 그건 뭐 소설이 잘못된 거고, 유능한 정치가입니다. 조조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황제를, 황제하고 똑같았어. 황제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위치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가 안 됩니다. 자기는 위왕으로 있으면서, 그냥 승산에 있으면서, 전체 이들 황제나 똑같이 지금의 일본의 그 저기 누구라 그러나 아베 수상 격으로 여튼 뭐 왕 필요 없어요. 왕 무슨 왕이 전부 그냥 조조한테 견제받으면 끝나. 그럴 정도의 조조. 이 사람은 이 신이면서 문장만입니다. 건단문화 건안문단의 대가죠. 건안12년 207년에 조조가 북쪽으로 오한을 점거하고 원소의 잔류부대를 소탕하는 승리를 거둔 후에 돌아오는 길에 조조가 갈석산에 올라갑니다. 갈석산에 올라가지고 해를 바라보며 자연의 눈치를 논한 사원시가 있습니다. 중국 고전의 서경시에 가장 연대가 빠른 명작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시 제목이 이런 한문으로 시인데 읽어보면 뒤에 거는 그냥 뭐 보도록 하고 앞에 거만 읽어볼게요. 동쪽 갈석에 와서 동림 갈석 이 관창에 푸른 바다를 창해를 바라보네 이런 기록이 지가 동쪽 갔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갈석산에 올랐단 얘기예요. 그러면 갈석산하고 창해하고 거의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되죠. 요거는 조조가 그러면 어떻게 갔느냐.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장성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하튼 조조의 시에 관창해라는 시가 있다. 그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가짜 갈석산, 하북성에 있는 가짜 갈석산에 올라가면 조조의 시 관창에는 이렇게 새겨놨어. 동림 갈석 이 관창에 어쩌고저쩌고 아까 보여드렸던 시를 영화 조그맣게 크지도 않아 이렇게 새겨놓고 이것이 조조가 올라가도 갈석산이래 하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석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만리장성 진시황은 장성을 쌓은 적이 없고 요 동영상이 보여줄까 조금만 더 가보실게요. 먼저 쉴까요? 진시황 만장성 해야 되니까 신다면 하죠 뭐. 장성 이야기 하니까.